메리 크리스마스. 인간의 근본 문제와 고통을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며 매일 크리스마스. 12월 넷째 주 하나둑이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26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024 예비대학생 수련회가 먼저 준비할 세 가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주제로 27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며 정병수 목사회 16명 참석합니다. 핵심 및 렘넌트 데이가 30일 부산 새생명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유아유치 사역자 수련회가 영원한 망대를 세우라는 주제로 1월 4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30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1월 9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1월 3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4 현직교사 수련회가 고난은 최고의 수련을 주제로 1월 10일부터 3일간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1월 6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4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오늘의 응답과 어려움은 미래와 영원한 것 준비하는 시간을 주제로 1월 17일부터 3일간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1월 5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중직자대학원 8강 종강이 오후 2시 30분부터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유럽 렘넌트 수련회, 30일 핵심 및 렘넌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성탄 원넷 합창대회가 오후 4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리허설이 오후 2시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탄 감사예배가 25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되며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은퇴 및 초중고대 졸업 감사예배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10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되며 예배 중 성찬식이 있습니다. 찬양대 연습이 원단 메시지 2강 직후 찬양대실에서 진행되니 2024년 찬양대 지원자들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감사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후 2시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본부 원당 기도회 1, 2강이 다음 주일 오후 7시와 8시 30분에 진행되며 3강이 1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부터 7일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운행 일정은 본당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재직회 부서 조직 및 국별 명단 유인물이 본당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정 사항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4대교구 남구구역 김수년 B 권사 모친 김명주 A 명예집사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